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미운 집만 골라 사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고 사전투표 조작 증거가 대산처럼 암호종 강물처럼 이런 축적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냥 미운 집만 골라 사는 겁니다. 두 부부가 부창부수란 말처럼 어떻게 그렇게 미운 일만 골라 쌓까. 김건희 여사 지난 5일 용산서 사전투표 맞죠. 법정 공휼이 있고 법정 공휼을 왜 정했냐. 법정 공휼이 있으면 대통령 내외분이 함께 당일 투표를 해야지 왜 사전투표를 하냐 이야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대통령은 가가지고 5일날 부산에서도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집 옆에도 아니고. 예. 정말 기가 찬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면은 진짜 나라가 망합니다. 예. 제가 마지막까지 이름 살 떨렸던 것은 개혁은 저지선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냐. 제가 여러분들 방송하면서도 어느 당을 찍어라 이런 이야기를 절대 안 했지 않습니까? 오죽 제가 답답하고 이런 급했으면은 방송 3일 전부터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다 접어두시고 다른 거는 몰라도 그냥 개헌선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일 투표장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왜 제가 호소했겠습니까? 판세 분석을 여러분 제야 전문가하고 작성을 해보니까 완전 선거가 여러분 넘어간 겁니다. 넘어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독려를 한 거거든요. 네. 여러분 아무튼 간에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아주 위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매스를 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여러분 이 나라는 가능성이 정말 깝깝합니다. 예.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